자, 양 박사님이 찾던 곳에서도 뿔소덩굴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큰데요. 와, 엄청 뿔이 엄청 커요, 박사님. 이 고귀한 친구 레그 박사가 장갑을 벗고 일단 맞춰볼게요. 와. 좋아요, 구독, 꾹꾹.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레그 박사입니다. 오늘 레그 박사가 전설의 건축 소덩굴이 친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 청정 지역 제주도엔요 애기뿔 소덩굴이랑 그냥 소덩굴이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레그 박사 찾을 수 있을까요? 저 저기 멀리 소 친구들이 엄청 많죠. 에그 박사가 지금부터 이 삽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소똥들을 모조리 다 뒤져보겠습니다. 양 박사님! 예.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여기 구멍이, 구멍을 발견했어요. 구멍 보이죠? 자, 똥 주변에 이렇게 흙을 파고 올라온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소똥들 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망가야겠어요. 여기 소목장에는 지금 소똥그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말 거리는 말목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에그 박사가 지나가다가 승마 체험장에 왔어요. 야생에 이렇게 말을 풀어놓고요 승마 체험을 하는 곳인데, 여기도 말똥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력한데. 네, 강력합니다. 여기도 에그 박사가 역시나 오늘도 이틀 동안 지금 말똥을 뒤지고 있어요. 일단은 똥을 다 걷어내서 구멍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오! 오! 있어요. 자자자자자. 자, 여기 보면 구멍이 보이죠? 이 정도 구멍이면은 소똥구리가 있을 가능성이, 뿔소똥구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 구멍이면 애기뿔이 아니라 그냥 큰 뿔장수 풍뎅이. 그냥 뿔! 일단은 소똥구리 같은데? 좀 깊이 한번 파볼게요. 잘 안 파신데 오늘은 기필코 찾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아이, 아이야야야, 아이야야. 아유, 오, 엄청 구멍이 엄청 깊이 있어요. 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오, 이다. 오, 저 뭐야 뭐야. 여러분들, 자, 여기 에그 박사 뭐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거미를 많이 봐가지고 거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저 여기 저기 있어요. 자, 여기 검은, 보이죠? 검은 거. 오! 자, 이 소똥구리인 것 같습니다. 오! 소똥구리! 수컷 뿔 소똥구리 드디어 발견! 우와. 박사님, 이게 그 현상금 5,000만 원짜리 그건가요? 우리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양 박사님, 5,000만 원짜리는요 그냥 소똥구리, 똥을 굴리고 다니는 소똥구리고요. 얘는 뿔 소똥구리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이 친구는 현상금이 없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요 진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코뿔소의 뿔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앞에 입을 보니까 또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입처럼 또 생겼어요. 혀죠, 혀. 자, 여기 밑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더 있긴 할 것 같은데. 와, 여기도 에그 박사가 똥을 뒤지고 조금만 파니까요 나왔습니다. 네, 그냥 뿔소똥구리고요. 이 친구는 암컷이에요, 암컷. 암컷이고 지금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죽은 척을 하나봐요. 자, 일어날 때까지 한번 에그 박사가 깨워볼까요? 자,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암컷은 뿔이 없네요. 네, 뿔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또 도끼처럼 앞에 얼굴이 이렇게 돼있죠? 도끼날처럼. 이 암컷은요 똥을 갖다가 뭉쳐가지고 경단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은 다음에 애벌레를 갖다가 같이 키우는 모성애가 있는 곤충 친구예요. 그래서 성충이 될 때까지 계속 보호라고 키운다고 합니다. 자, 양 박사님이 찾던 곳에서도 뿔소똥구리가 발견됐습니다. 이 친구 굉장히 큰데요. 와, 엄청 뿔이 엄청 커요, 박사님. 이 고귀한 친구 에그 박사가 장갑을 벗고 일단 만져볼게요. 자, 에그 박사가 만지니까 또 죽은 척을 하고 있는데요. 와, 이 친구는 굉장히 커요. 엄청 크고요. 지금 2cm에서 3cm가량 자란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3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양 박사님이 발견한 거랑 에그 박사가 발견한 뿔소똥구리 수컷이에요. 하나는 뿔이 좀 작고 하나는 코뿔소처럼 뿔이 굉장히 큰데요. 소형종, 대형종 같습니다. 자연 속으로 원래 살던 똥 속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구멍을 발견했어요. 와, 이틀 만에 이렇게 이 구멍이도 근데 있을까요? 소똥구리, 뿔소똥구리 발견했는데요. 이 친구는 크기가 엄청 작아요.
에그 박사 추측에는 애기뿔 소똥구리입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보호종이죠. 환경 보호종이라서 잡거나 하면 안 되고요. 에그 박사 오늘 이렇게 관찰만 하도록 할게요. 뿔도 굉장히 작고. 말이 지나가. 말가족 지나가네요. 말가족. 엄마 말, 애기 말, 아빠 말. 지금 파다가 나왔는데 이 친구 다시 땅으로 들어가려고 다리와 앞에 얼굴을 이용해서 머리를 이용해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애기 뿔 소똥구리. 아이고, 나는 땅을 좋아한다고. 똥 냄새가 좀 안 나는데? 박사님 가시다가 똥으로 좀 덮어주세요. 자, 청정지역 제주도에서 함께하는 애교 박사의 전설의 곤충 친구 뿔소똥구리를 찾아서 대성공! 와,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